오늘의 요리 명란 감자 그라탱과 유자청 피클을 복습해 볼까요? 명란 감자 그라탱은 먼저 껍질 벗긴 감자는 채칼을 이용해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끓는 물에 슬라이스한 감자를 넣고 우유를 부어 4분 정도 익힌 뒤 감자는 체에 걸러주세요. 팬에 통후추를 볶은 뒤 냄비 바닥으로 부셔 미뉴넷 페퍼를 만들고 명란젓은 알만 발라내 생크림을 부어 섞습니다. 그런 다음 오븐 그릇에 버터를 바르고 삶은 감자, 생크림을 섞은 명란젓, 모차렐라 치즈, 미뉴넷 페퍼를 반복해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븐 그릇을 20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8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주면 명란 감자 그라탱 완성! 유자청 피클은 우선 무는 나박하게 길게 썰고 찬물에 담가둔 뒤 체에 걸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소금, 식초를 부어 끓여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무에 유자청, 핑크페퍼콘, 정향, 끓인 식초물을 부어 한김 식힌 후 보관통에 담아 3일 정도 냉장 보관한 뒤 그릇에 담으면 유자청 피클 완성! 오늘의 요리 명란 감자 그라탱과 유자청 피클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제가 보니까요, 그 별미계의 끝판왕이다. 네. 오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아주 독특한 요리입니다. 네, 명란 감자 그라탕을 먼저 좀 마셔볼까요? 네, 제가 한번 맛있게 덜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감자, 그리고 네 가지, 세 가지. 네, 명란, 치즈. 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정말 별미네요. 정말 별미. 네. 야, 이게 뭐 하나 안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감자, 감자의 포실포실함과 생크림의 그 부드러움, 그리고 그 명란의 그 짭조름함과 그 뭔가 까실까실한 그 식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화롭고, 그 페퍼. 네. 미뉴넷 페퍼. 네. 오, 이게 향이 정말 아주 풍부하네요. 네. 네. 확 커지죠. 확 커져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입이 약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자랑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좀 깔끔한 거 없나 할 때, 네. 요 유자청 피클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네? 유자 하나가 입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개운하고 상큼하고. 네. 아니,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네. 피클의 그 특유의 새콤함이 살아있으면서도 네. 유자 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과일 하나를 입에 넣고 이렇게 씹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세경 선생님과 정말 입맛 잡아주는 아주 별미들 함께 해봤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이 요리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네. 네. 자, 다음번에도 또 저희 최고 요리비가 찾아주실 거죠?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나 저는 나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요번 주는 이제 안세경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최고 요리비결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비결.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요리의 주인공 오재철 셰프와 함께 도전하고 싶은 요리를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